2009년에 꽃미남 F4들이 있다면 10여 년 전에는요. 오늘 나올 이분이 바로 꽃미남이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네. 외모도 뭐 조각 같은 외모에 감미로운 목소리, 춤. 아,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질투라는데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 가요계를 탐정한 REF의 리드싱어 이성욱. 감미로운 목소리, 화려한 춤솜씨로 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를 만나본다. 어서오세요. 예. 네, 어서오세요. 얼굴에서 내가 눈을 못 떼겠어요. 눈 좀 따주시죠. 예. 정말 여전히 잘생겼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각 같으면. 예.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의 두 번째. 예. 15년 전에 첫사랑 찾고, 네. 15년 후에 이제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을 만나러. 이성욱 씨가 선생님을 찾으신다고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 인생에서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나. 언제 쪽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5학년. 교육열이 남달랐던 강남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저 이성욱. 이성욱, 이번 주에 어머니 모시고 와. 엄마 일하러 가시는데요. 그럼 아버지라도 오시라고 해. 나가봐. 선생님. 지어봐. 이거 엄마가 선생님께 갖다 드리려 했어요. 어머, 자상도 하셔라.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드려. 네. 4학년에 재학 당시 내로라 하는 개구쟁이였던 전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5학년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저는 공부는 물론 학교 생활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한 5학년 첫날. 넌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 도마뱀인가? 공룡이야. 아, 그래? 우리 이따 구슬치기 할래? 안 돼, 나 바빠. 뭐 하는데 바빠? 공룡 그려야 돼. 그래, 열심히 그려라. 나도 열심히 만화책이나 읽으련다 하고 만화책 삼매경에 빠져들고 있던 이때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 정체불명의 사나이. 여왓친애들 뭐라 부르는지 알아? 많은 말들이 있지. 부재불능, 민폐. 선생님. 하지만 난 이렇게 부르지. 똥. 똥. 니. 만화책을 앞서. 5학년이 돼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좋아했었어요. 모두들 만나서 반갑다. 난 너희들의 담임을 맡은 고대석이다. 앞으로 우리 반의 극푸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자다. 1년 동안 우리 잘해보자. 알겠지? 네. 실력이 없었거든요. 우와, 회초리의 강렬한 눈빛. 앞으로 1년 어떻게 보내야 할런지 갑자기 암담해졌습니다. 얘들아, 너네 학원 안 가? 니네 나랑 같이 놀러 갈래? 내가 무진장 재밌는데 알거든? 미안, 나 바이올린 학원 가야 돼서. 난 첼로리스트는 있거든. 학원도 가야 되고. 다들 뭐 잘 살아가야 돼. 그래? 이렇게. 고학년이 되자 주변 친구들은 각종 레슨과 과외 수업으로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함께 놀고 싶었지만 그 흔한 학원에도 다니지 않았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죠. 이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강남의 다른 부잣집 친구들에 비하면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 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텅 빈 집에 들어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부모님도 그러셔요. 머리를 싸매며 혼자 숙제를 하곤 했죠. 쓸쓸했겠네. 간다! 콩파스 기술! 혼자 놀고. 친구들 이렇다 보니 혼자 노는 것도 괜히 경지에 오를 지경.
알까지 얹어요 제가. 그러다 그마저도 실증나면 멍하니 TV를 보곤 했습니다. 얘들아, 자 이거 받아. 홀리시네. 우와 맛있겠다. 너희들 반찬 선거 때 나 꼭 뽑아줘야 한다. 알았지? 물론이지. 당연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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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런 건 입만 좀 노려. 와, 초코파이네. 놀라기는? 내가 이문 되면 너희들한테 더 크게 쓸게. 정말? 그럼. 그러니까 나 꼭 뽑아. 알았지? 와. 안녕. 안녕. 학교에선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치열했죠. 대망의 학급 임원 선거일. 조화수. 조화수. 이성우. 성욱 씨도 표가. 예, 저도. 이성우. 잘생겨서 인기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성우. 예. 이성우. 역전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한이 벙벙해진 이성우. 저 이성우. 야, 너도 이성우 뽑았냐? 아, 찍을 사람 없어서 이성우 뽑았지. 이성우.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들어가. 자, 결과는? 이걸로 1학기 부반장은 이성우입니다. 자, 박수. 물론 뭐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부반장으로 뽑힌 겁니다. 떨어진 친구들에겐 불행이었지만 제겐 행운이었던 선거 후. 선생님, 제 투표예요. 왜? 반장, 부반장은 학급의 대표인데 공부를 못하는 송욱이가 부반장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공부를 못하면 후보자 자격에도 미달이잖아요. 우리 반은 임원 선거에 성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 결과에 승복 못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야. 둘 다 교실로 올라가. 네. 전 실력이 부족한 저를 감싸주시는 선생님을 보게 됐고 그런 선생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우가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네. 성우가 이제 부반장이 됐으니까 공부에 흥미를 좀 가져보자. 성욱이 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성적이 오를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신감을 조금씩 이렇게. 네, 선생님. 절 믿어주시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성욱아,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생님, 태호가. 태호야! 태호야! 정신 차려봐, 태호야! 태호야! 겁을 먹은 전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죠. 쟤 뭐야? 그림 그리다가 갑자기 왜 저래? 이상한 괴물 그림이나 그리니까 그렇지 뭐. 아, 무섭다. 간 떨어질 뻔했네. 어제 그 친구가 이제. 너희들 이게 뭔지 다 알고 있지? 바로 태호가 그린 그림이다. 서두건, 허기정, 이게 뭔지 말해봐. 괴물이요. 도마뱀이요. 괴물, 도마뱀. 심소윤? 네? 넌 아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교 1등 소윤이도 모른다. 태호야, 이게 뭐니?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요. 이건?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요. 자, 봤지? 여기 그려진 건 괴물이 아니라 바로 공룡이야. 보다시피 태호는 공룡 박사야. 누구든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 함부로 친구를 무시해서는 안 돼. 알겠지? 네. 속이 깊은 선생님이셨군요. 예, 굉장히. 선생님은 우리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체벌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잘못을 깨우쳐 주셨죠. 전 그런 선생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웬일이세요? 웬일은 가정 방문 왔지. 자, 들어가자. 선생님을 만난 후로 제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선생님의 특별한 방문으로 썰렁했던 저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선생님은 부모님의 빈자리까지 든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혼자일 땐 그렇게 지겨웠던 공부마저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였죠. 선생님과 함께여서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X는 EX. 몇 달 후 기말고사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그동안 다들 수고했어. 호명 한번 나와서 시험지 받아가. 서두건. 네. 조하숙. 이성욱. 네. 수고했어. 수고는요. 성적이 궁금해요. 성적이 어떠냐는 친구의 말에 시험지로 받았습니다. 공부는 물론 인생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에 제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의외였던 게요. 이성욱 씨 외모 모습 보면은 그 박정환 아나운서. 네. F4에서는 헬기 타고 학교 가는 친구들. 그럼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좀 의외네요. 제가 그 당시에 헬기를 못 타서 IF 시절 때 헬기를 예.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공연장 갈 때. 근데 학창시절은 조금 의외였네요. 예,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가 맞벌이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탔고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런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활발해졌고 또 이제 친구에 대한 배려도 많이 예, 배우게 됐고. 근데 선생님 처음 만날 때는 무서 만화책도 뺏기고 예, 예. 또 그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계속 여선생님 여교사였는데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남자 선생님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섭겠구나 그랬는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남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잘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따르게 되고 처음에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이 인상? 인상도 인상이지만 네. 남자 냄새 있잖아요. 아. 스킨 냄새. 예. 사우나 스킨 냄새. 아. 그게 굉장히 제 코를 민감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아.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의 그 예. 스킨 향기가. 그래서 아버지 이제 향수도 한번 이렇게 발라보고 예. 근데 예. 그 당시엔 따갑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기억이 있어요. 넥타이도 한번 해보고. 예. 예. 근데 참 선생님 생각 많이 나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항상 살면서.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스승, 정말 제 마음속의 스승은 고 대석 선생님이 아니셨나 싶어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고대석 선생님을 찾아 도착한 이곳 이성욱 씨의 모교인데요. 선생님께서 스카우트 대장 선생님을 하셨대요. 네, 보이스카우트 등록 사항은 한국 보이스카우트 서울 남부 연맹에 가시면은 대장으로 등록된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스카우트 대장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고대석 선생님, 과연 예전 기록이 있을까요? 예, 딱 한 분 나오시네요. 예. 1984년도에 잠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 맞으시나요? 예, 맞는데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분. 고대석 선생님이 근무한다는 신봉 초등학교. 운동장엔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축구 유망주들이 가득했는데요. 팀에서 나온 친구야? 가수 이성욱이라고 알아? 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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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가 있어요! S본부에서 막 레니즈 춤추면서 나왔어요. 이성욱이 누구예요? 1995년도에 그룹 REF에 이성욱이라고 있는 데인가? 저는 그때 태어나도 잘하는데요. 그때가 선생님이라고 알아? 네! 알아요! 선생님 어떤 분이셔? 되게 착하시고요. 체육도 되게 잘해주세요.
이거 저희가 장난치는 것도 되게 잘 받아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저희가요 되게 장난을 심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오, 이런 장난도 받아준다고요? 이제 선생님을 네. 만나볼까요? 고대사 선생님을 제가 찾으러 왔어요. 아, 오늘 토요일이라 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고대사 선생님 아마 집에 계시지 않을까요? 어, 선생님이 제발 집에 계시길 빌며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요. 우리 동생과 단둘이 데이트 중이라는 고대사 선생님. 어, 근데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때 선생님을 찾을 묘책이 떠올랐으니 바로 이 방법. 잠시 후. 현장에서 김서방 씨. 유상차기가 비슷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박치기 차이. 과연 우리가 찾는 고대석 선생님일까요? 두근두근 뛰는 가슴 안고 박치기 차로 이동했습니다. 저 네. 아까 무전 듣고 왔는데요. 네. 아빠는 전부 알고 계신 분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이요? 네. 좀 타고 계시네요. 띠띠 빵빵 비켜나세요. 마주 오늘 자극을 유리조리 피하며 선생님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때 발견한 파란 점퍼. 아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성욱이가 키는 좀 작았는데 아이가 눈이 청명하고 또글또글하고. 나는 네가 RF의 이성욱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참 잊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준다니 참 고맙구나. 그래 반갑구나 이성욱. 이성욱 씨 잊지 못할 선생님 추적 성공. 네. 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예. 아, 목소리가 여전하세요. 그래요? 네, 저도 나이가 벌써 지금 12살 때 선생님 뵀는데 네. 지금 37이에요. 25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연세가 지긋하시고 흰머리도 시큰시큰 나셨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여전하시고 초롱초롱하신 거 보니까 네. 어, 굉장히 기대되네요. 예. 예. 힘껏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표정 보세요. 성격 급해. 선생님 부르시고. 어, 아이가 된 듯한 표정으로 금방 선생님!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 고대석 선생님! 자, 25년 전 외로웠던 소년 이성욱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아. 선생님. 아, 여전하시네요, 선생님. 여전하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아, 예. 예. 아니야 힘드셨을 텐데. 아, 예. 무슨 네가 RF의 예. 이성욱이지. 저거 걸렸어. 네.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네. 기대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정말 딱 그 각이 있으시고 남기시는데 어떠세요 이성욱 선생님 보시죠. 아 여전하세요. 예. 너무 모습. 예. 모습에 그래. 예. 흰머리 어. 없으신데요? 예. 원래 그랬습니다. 예. 유머도 굉장히 좋으셨고. 예. 예. 아 진짜 너무 예. 그래 선생님 보기에는 네 그 소년 이성욱의 모습이 지금 예, 아이 아빠가 된 이성욱 씨의 모습에서 남아 있나요? 얼굴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아, 얼굴은 그대로인데 오. 그 당시에는 키가 작았어요. 굉장히 예. 작았어요. 어떻게 재현 드라마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키가 굉장히 작고 눈이 동글동글한 예. 아주 그냥 청명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오. 친구였어요. 그 여자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았었던 좀 그런 편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리켜 보면은 예. 이런 타입의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약간 신비주의잖아요. 잘생기고 예. 내성적이면. 하지만 너무나 외로웠던 예. 이성욱을 또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예. 그 당시에 좀 그랬어요. 네. 근데 RF 인기가 정말 대단해서 화면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성욱이는 학교 제가 가리킬 때는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작았던 그 성욱이가 RF의 그 훤칠하고 멋진 꽃미남이 돼 있,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노래는 아셨어요? RF 노래? 뭐, 그때 RF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선생님도? 어, 아마 그 당시에 예. 지금의 뭐
빅뱅이라든지 뭐 동방신기 그런 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네. 그 친구였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때 뭐 상심이라든지 이별 예. 여행이라든지 뭐 오. 그런 것들. 이별. 이성욱 씨가 기죽지 않고 학교 생활했던 게 또 선생님 덕분이라고 아까 예쁘게 뭐 포장해가지고 저희 대기실에 막 들고 왔더라고요. 예. 자, 옆에 준비되어 있네요. 주세요. 자, 이 섬, 네. 아까 물어봐도 악나로 쳐주시던데, 예, 알려주십시오. 이게 어떤 선물이에요? 아, 제가 방송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예. 첫 인상에 강한 스킨 냄새가. 아. 남자의 향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우나를 가끔 가면은, 한 이제 스킨을 바르잖아요. 예. 항상 선생님 생각났어요. 아. 네. 그런 네. 마음에. 늦었지만 선생님 뭐, 정말 멋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20년 만에 만나셨는데. 글쎄요, 우리 성욱이랑 좀 얘기 좀 더 나누고 싶네요. 그럼요. 아, 예. 네. 이성욱 씨는요? 아, 저도 좀 나누고요.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예. 이제 뭐 소주도 한잔 해서.